네, 안녕하세요. 네, 두 번째 제가 본것 같은데요. 이동진 평론가님도 너무 뵙고 싶어서 예, 영광입니다.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어쨌든 왜그 은수는 자기가 떠나가는, 그러니까 상구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정말 설명을 안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, 그러니까 김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은수가 표정이 좀 변했잖아요. 그전에 이렇게 더 애정이 식은 것 같지 않았는데, 김치 장면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현실적으로 이미 또한번 결혼이라는 걸 경험을 했고 좋은 아내가 될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, 이제 과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이, 결혼 생활을 시작할 결혼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는지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음을 접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꼭 나쁜 여자여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상우를 보내주고 싶은, 본인이 이제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은수가 상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랑, 이제 본인이 그 새로운 남자, 그 선글라스 끼는 분, 그분이랑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서가 아니라 저의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상우를 마음속에는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까지는 더 이상 갈수 없다고 이렇게 맺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말이 좀 길어지는데, 그또 감독님께서 그 8월 크리스마스에서도 그렇고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어쩌면 더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셔서 현실적인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간직하는 상태에서 끝내는 게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저도 아까 노희경 씨 신의 시기를 아마 뭐또 얘기를 하면 조폭 말고 살 네. 감독님 은근히 뒤끝이 있어요. 노희경 씨하고 신경숙 씨하고 그 몇몇 그 작가들이 봄날 간다를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글을 썼던 게 있는데, 그때 그 글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소년, 자기도 그랬을 것이고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은 그 설정을, 그런 설정을 가지고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유시태가 맡은 상우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연애를 하는 거고, 연애를 하면서 이런 감정, 사랑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남자와,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만남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, 초반에. 그러면서 그 은수란 인물의 설정은 한번 좀더더뭐 영화에서 분명히 가기 위해서 이혼한 그런 설정들을 가지고 왔던 것 같고, 그래서 그 여자는 아마도 어떤 상우가 생각하는, 상우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강연히 결혼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, 은수라는 인물은 사랑하고 결혼했지만은 또 이혼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또다시 자기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, 어떤 그런 설정을 가지고 왔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약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 은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려고 하면은 두근두근 설레고 보고 싶고 뭐 강릉까지 타고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정열들이 있고, 그렇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은수란 인물이 그런 어떤 상우한테 약간 실증을 느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, 또 하나는 은수란 인물이 상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우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거고, 둘의 만남이라는 건 너무나 복잡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이두 가지를 약간씩 같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.
그래서 저도 뭐 이영애 씨랑 얘기를 했을 때 실증난 건가 아니면은 또 사랑을 하고 있지만은 유시태에 대한 어떤 배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정확치 않았던 것 같아요. 어떤 하나의 감정을 가져온 게 이렇게 섞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네, 질문 뭐 한두 개 더 받고 네,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처음 극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은수한데 측은한 마음이 있거든요. 뭐죠?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에서 보이듯이 그 여자의 그 불안함이랄까?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.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됐는데요. 영화 전체 여태까지 만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한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구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집들의 정서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행복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영화 전체 내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또 좀 큰 기조를 한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의 취향이신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영화 이렇게 세 편의 촬영 감독님들이 다 다르시잖아요. 그래서 배우뿐만 아니라 촬영 감독님 또한 당대 최고의 스태프분들과 하셨는데 그분들과 작업을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8월을 보면서는 계속 그 촬영 감독님이 생각이 나서 계속 뭉클했던 장면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. 먼저 촬영 감독님 유영길 촬영감독님 8월 크리스마스 직후 돌아가셨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그러니까 영화 아카데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셨고 촬영에 관련된 어떤 선생님이셨고 제가 연출부 할 때 두 작품 그 삼에 가고 싶다 저한테 촬영감독님이셨고 저는 굉장히 8월 크리스마스를 작업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분하고 작업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 이영희 촬영 감독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잘 모르겠다. 정말 단순한 장면, 하나의 픽스 장면인데 계속 룩배를 한 시간 동안 보고 계시면 조금씩 카메라 보시고 아,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. 조금 더 가까이 있나. 나 저보고도 하셨 보라고도 하시고. 어떤,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, 이제야 빛을 조금 알 것 같다.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8월 크리스마스 찍으시면서. 그래서 어떤, 정말로, 저도, 이제, 이런 촬영감독이 가끔 생각이 나고. 정말 막, 영상원 교수님이셨는데, 아직도 그 기일이 되면 영상원 학생들이 연소에 가고 그러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를 대하는 어떤 정신이랄까요?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그런 스승이시자 그리고 또 촬영감독님이셨던 것 같고 외국 촬영감독님은 이제 또 유영 촬영감독님 제자예요. 기술생활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들었지만 굉장히 부담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8월 크리스마스를 찍은 이영구 촬영감독님과 네, 또 그 감독이 바로 봄날의 만날을 찍으면서 많이 비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부담을 가셨다. 저는 촬영하면서 참 좋았던 게 봄날의 만날은 이렇게 저는 행복도 같이 찍었어요. 어떤 정말로 어떤 이런, 제가 이렇게 큰 산이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김영호 촬영감독님 찍을 때.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촬영감독이 힘들 수도 있는. 왜냐면은 하루에 그 전에 무사라는 영화를 찍고 왔는데 하루에 뭐 100,
뭐 100카트가 넘게 찍다가 여기 와서는 하루에 3카트, 4카트 이렇게 찍으니까 스태프들도 본인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저는 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절대 나서진 않지만 감독이 너무 헤맨다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의견들을 내고 이런 앵글로 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버스 와가지고 버스 뭐 술 먹고 와서 한 다음에 버스신인데 그 장면은 굉장히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래도 몇 커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망월이라는 걸 잘 이용해서 하나의 커트로서 감정들을 잘 정도로 잘 보여주고 또 지금 오늘 저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참 용감했었다는 생각이고 배우가 얼굴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저 영화를 찍으려면 얼굴 잡기 바쁠 것 같은데 어떤 뒷모습이나 옆모습이나 어떤 그런 앵글들을 어떻게 그때 용기 있게 잡아서 갈 수 있었는지 그런 생각했어요. 또 이쪽 사장님도 집은 제가 그 세트 촬영을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뭐랄까요? 이런 공간에다가 세트를 져서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공기가 통하고 그리고 그런 집들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그 아파트나 이런 데는 찍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앵글을 잡으려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찍는 공간보다 훨씬 좁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세트 촬영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한옥은 찍기가 참 좋아요. 문을 띄면 바로 이쪽에서 앵글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가져가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아마도 좀 이렇게 뭔가 열린 공간들을 제가 좋아합니다. 답답한 데 있으면